편파방송 제작소 KBS의 장본인 김희철 사장은 새 KBS 공투위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십시오. 어제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KBS 직원 1,080명이 김희철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KBS 공투위는 현 KBS의 위기는 경영진의 편파 방송과 무능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의 퇴진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가 운영비의 45%에 육박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럼에도 KBS는 편파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며 사실상 편파방송 제작소를 자처해 왔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수억대 연봉자의 비율은 46.4%, 지난해 기준 사업 손실은 90억 원에 이르는 등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KBS가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김의철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철회되면 사임하겠다며 KBS를 상식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듯 조건부 사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갖 편파 방송으로 국민의 구설에 오르는 KBS를 만든 장본인이 되려 정부를 탓하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KBS를 편파방송 제작소로 만든 김 사장은 사태에 대한 새 KBS 공투위와 국민의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